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국에서 약 4,15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저지주 전기료와 휘발유세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9월 시행한 바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시행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소를 선언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취소를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북미가 잇따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북핵 담판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하를 하기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무척 원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논의 중이라며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트위터 계정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우리는 이것이 어디로 이르게 될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번영과 평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지 시간 그리고 수완이 말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결정에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상은 우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그 자체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두 나라 사이의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왔다며 한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백악관 대변인과 국방장관도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취소된 북미 정상회담의 재추진 문제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린다면 우리는 회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한다면 원래 예정됐던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그대로 열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해 아마도 좋은 소식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외교관들이 그것을 성사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다 취소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는 것으로 번복될 가능성을 밝힌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국에서 약 4,150만 명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미자동차연합이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4.7% 증가한 3,6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항공편 여행객은 6.8% 증가한 3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루즈나 기차, 버스 등 해상과 육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여행객도 100만 명가량 추산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뉴욕주 고속도로에서 진행 중인 공사는 잠정 중단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 오전 6시까지 주 전역 고속도로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기간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무브오버 법규 준수와 텍스트 스탑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또 출발하기 전에 5.11 안내 전화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등 외국인이 미국 체류 중 체포되는 것만으로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면 연방 국무부에 자동 보고된 후 비자를 발급한 각국의 미국 대사관으로 전달돼 곧바로 비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밝혔습니다. 또 체포자에 대한 비자 취소는 범죄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범죄가 해당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 혐의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이민서비스국이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에 체류 중일 때에는 영향이 없지만 귀국한 뒤 다시 미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 지역 미국 대사관 영사들에게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는 자는 재량으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입국 비자뿐만 아니라 체류 비자까지 취소하는 규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경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가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 전기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016년 대폭 인상됐던 휘발유세가 올가을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저지주의 전기료가 가구당 연평균 $41 이상 오르게 됐다고 스타 레저가 보도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PSENG가 운영하는 주내 원자력 발전소 두 곳에 연간 3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고 이 지원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이 법안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가면서 PSENG는 원전 운영이 어렵다며 지원이 없을 경우 수년 내 원전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단체와 비즈니스 업계 측은 주정부가 PSENG에 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 가을 휘발유세가 갤런당 3센트에서 4센트 인상될 수 있다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교통 인프라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주의회는 휘발유세를 갤런당 13.5센트에서 37센트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 입법서비스실은 현재 휘발유 판매량은 하락세인데 오는 8월 주 재무국이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휘발유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며 현 상황으로는 휘발유세가 3에서 4센트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주 재무국이 휘발유세 인상을 결정할 경우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바 있는 학생 융자금 대출자들의 남은 융자금을 탕감하는 프로그램이 다시 한번 시행됩니다. 10년 이상 공공서비스 기관에 근무하며 월 페이먼트를 납부해왔던 경우 해당됩니다. 연방교육부는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 프로그램 임시 연장안을 위한 예산 3억 5천만 달러가 확보돼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나 석사 프로그램에 등록해 학생 융자를 받은 대출자가 졸업 후 공무원 또는 교직,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일을 하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했을 경우 남은 채무액을 탕감해주는 내용입니다. 연방교육부는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해 남은 학자금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해당자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디렉트론을 갖고 있어야 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월 페이먼트 납부 플랜을 갖고 있는 대출자이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에 탕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대출자의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며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해당자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능한 빨리 접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회복세를 뒷받침해주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 등을 계획하는 중소기업들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직원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7 소기업 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매출 증가와 고용 확대에 대한 기대치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증가 기대 지수는 66%로 2015년 63%보다 높아졌고 고용 확대 기대 지수도 지난해 44%로 집계돼 2016년 39%, 2015년 38%보다 올라갔습니다. 또 자금 조달을 추진하는 기업의 59%는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자금 조달을 추진한 기업 46%가 조달에 성공해 2016년보다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또 2017 가정경제와 의사결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4%가 경제적으로 괜찮거나 여유 있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2016년 조사 결과보다 4%포인트, 처음 조사가 시작된 2013년보다는 10%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자도 전년도보다는 2%포인트, 4년 전보다는 6%포인트 떨어진 7%로 조사돼 가계 사정이 개선됐음을 나타냈습니다. 뉴욕시가 현재의 시리바이크의 단점을 보완해 거치대 없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는 7월부터 퀸즈 라커웨이와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브롱스 포드햄대, 스테튼아일랜드 놀쇼 등 네 곳에서 거치대 없는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의 시리바이크는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픽업해 다시 거치대에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2만 지불하면 자전거의 자동 잠금 해제가 가능하고 정해진 거치대 없이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고 거치대가 차지하는 도로 공간과 거치대 구비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여름부터는 보다 많은 뉴요커들이 자전거를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시범 프로그램은 9월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한 후 문제가 없으면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 안의 본회의 상정이 주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른 격이 됐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 4차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참가자가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당국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민심은 더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를 지어도 별말 없겠지라는 LA시의 노림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열린 제4차 노숙자 쉘터 반대 집회엔 한인타운 주민들뿐만 아니라 LA 외곽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까지 더해 2천여 명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틀 전 시소위원회가 반대 의견은 제안한 채로 노숙자 쉘터 건립안을 강행 통과시키자 분노한 주민들이 생업까지 제치며 집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귀를 닫고 민심을 외면하는 LA시의 불통 운영을 성토하며 한 목소리로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We have a lot of concerns and there haven't been a lot of details that have been given out from the mayor nor the council member. So we just want to know what's going on with our community before something happens. 이번 프로젝트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졸속 행정이란 비난도 잇따랐습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그 이게 텐트가 130만 불 맞아? 그랬더니 텐트가 아니고 트레일러일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림이 아직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플랜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쇼업하고 완전히 이벤트식으로 그냥 하나 딱 만들어갖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냥 그거에 우리가 놀아나는 것 같아서 그게 더 화가 나는 거고. 일부 한인들은 4.29 폭동 당시 철저히 외면당하던 한인사회의 모습이 떠올라 집회에 참가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재검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는 LA시의 강압적인 행정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실적 발표와 함께 올해 다른 지역으로 영업망을 넓힐 뜻을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오늘 2018 주주총회를 열고 지난해 윌셔 은행과 합병 이후 순익 증가 등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에는 조지아주와 텍사스주의 영업망 확장 등 더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에 따르면 지난해 윌셔 은행과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 순익은 23% 증가한 1억 3,9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자산 규모도 142억 달러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한미은행 역시 주주총회에서 텍사스주에 위치한 사우스웨스턴 내셔널뱅크 인수를 통해 아시안 고객 확보와 성장 잠재력이 큰 텍사스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인은행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진 개편과 경영진 임금 조정 그리고 외부 감사 인준 등이 승인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노블레스빌 웨스트 중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부상자와 용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총격 용의자가 한 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의 한미관계 전문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 차기 소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스티븐스 내정자는 심은경이라는 한국 이름이 있을 만큼 미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로 잘 알려졌으며 지난 1975년 평화봉사단원으로 충남 지역에 2년간 파견돼 예산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면서 처음 한국과 인연을 맺었고 외교관이 된 지 2년 만인 1980년 한국에 돌아와 주한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은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저지주 파라모스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 충돌 사고와 관련해 스쿨버스 운전기사 허디 멀드로우를 두 건의 2급 난폭 운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고속도로 운행 중 갑작스럽게 불법 유턴을 시도했기 때문에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21일 오후 5시쯤 플러싱 프린스 스트리트와 30 에비뉴 사이에 있는 골든 프린세스 바에 침입해 여성 종업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700와 아이폰 등을 빼앗아 달아난 3인조 강도를 수배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파 업주는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여성 종업원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고 있는 사이 다른 2명이 금품을 강탈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며 습도가 높고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영상 32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한때 비나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